베이저 시어림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살펴봤었나요? 중급 3년차에서 한번 다룬 것도 같고, 중급 3년차 중급 통계학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복습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저 시어림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논리예요. Probability P of E given F가 주어진 상황에서 E의 probability는 요것과 같다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E and F는 F and E와 같잖아요. 그렇죠? E and F나 F and E나 두 개가 뭐 같은 의미잖아요. 따라서 P of E and F 요만큼만 떼서 보시면 보면은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P of F given E 곱하기 P of E와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뒤에 있는 P of F는 동일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거기서 다시 한번 F만 떼서 보면은 F는 어떻게 되나요? F는 P of F and E와 P of F and not E가 합친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상호 mutually exclusive event F and E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일 비가 오면은 내일 소풍을 간다. 비가 오면 소풍을 간다. 비가 안 오면 소풍을 간다. 그죠?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소풍을 갈 것이다. 그럼 내일 소풍을 갈 확률은 내일 비가 오거나 올 확률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합친 거죠. 아니죠, 아니죠. 말 잘못했습니다. 내일 소풍을 간다. 그리고 내일 소풍을 간다는 것과 내일 비가 온다. 두 개의 이벤트를 생각합시다. 그럼 내가 내일 소풍을 갈 확률은 비가 안 와서 소풍을 갈 확률하고 비가 오는데도 소풍을 갈 확률하고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수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F의 확률은 F와 다른 이벤트 그죠? E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동시에 발생할 확률과 F라는 이벤트와 E라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죠? 그두 개를 합친 것이 F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F 부분을 치환을 하게 되면 요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식은 요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게 베이저 시어림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저 시어림을 앞으로 우리 굉장히 자주 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쓰이는 예도 하나 보면은 요런 경우를 보죠. 만 명의 사람들 만명 중에서 한 명꼴로 발생하는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질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99%의 확률로 질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골 스토리입니다. 단골 스토리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헷갈리기 쉬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만명 중에서 한 명꼴로 걸리는 질병이 있고, 그런 질병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검사 받으면, 테스트를 해보면, 99%의 확률로 양성 반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이 베이저 CRM을 이용을 해서 그렇다면 한번 뭘 해보자는 거죠. 내가 검사를 그러니까 이거 P of T given D는 질병에 걸렸다고 가정할 때 테스트에 양성이 나올 확률은 99%다 이 말입니다. 0.99 그죠? 99%예요. 그리고 실제 지나가는 사람을 만 명을 붙잡아서 검사를 해보면은 이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나타날 확률은 만분의 1, 0.0001%라. 아니죠. 만분의 1이니까 0.001%. 따라서 0.0001이 되죠. 그죠? 만분의 1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질병에 걸려 있지 않는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양성으로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판정될 확률은 0.99%가 질병이 걸렸을 때 양성으로 나오니까
질병이 걸려있지 않은데 양수로 나올 일은 1-0.99가 되죠. 따라서 0.01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질병에 걸려있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지나가는 사람 만 명들 중에서 붙잡았을 때 질병에 걸려있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그 확률이 되죠. 그거는 0.9999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질병에서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질병에 걸려 있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죠. 놀랍게도 0.98%입니다. 단위가 달라요. 지금은 퍼센트예요. 여기는 퍼센트가 아닙니다. 그죠? 0.98%라고 하는 것은 0.01보다도 작은 수치예요. 1% 미만이란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무작정 사람을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길 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무작위로 추출해서 병원에 가서 이 질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에 걸렸다고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99%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